핫휠 원정 지금 핫휠 이벤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든 다 준비했네요. 역대 최대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테마파크. 오 마이 갓!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F1카랑 이거 뭐 슬라임처럼 생긴 거. 오 마이 갓! 자동차가 세대인데 딱 봐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 핫휠 자동차 그 발사하는 걸 연상시킨 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실제 크기로 구현됐다는 건 나의 주말드. 오 마이 갓! 오프로드 카로 저를 달린다고? 마지막 이 친구 제일 빨라 보이죠? F1의 디자인을 가진 이 친구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그렇지! 오 마이 갓, 이 그래픽! 이 퀄리티! 거인의 협곡이에요. 라미, 출발해요! 출발해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시면 어 뭐야? 이거 전투기 타면 앞에 나오는 거 있죠? 고도 표시! 제가 몸을 기울이면은 앞에 있는 이 노란색 선이 옆으로 휘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제가 1인칭도 확인해볼게요. 1인칭 보시면 이런 느낌. 오마이갓 앞유리창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뒤를 좀 보겠습니다. 오마이갓 이 속도감 참고로 저는 280km로 옆을 달리고 있어요. 90도 각도 벽타기 여기 탈 수 있을 겁니다. 아잇! 나이스 샷! 그렇지! 사계절을 전부 다 담아둔 것 같아요.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봄도 나와야죠? 봄 나왔나? 이 업데이트만 해도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몇십 개가? 그렇지! 부스터 구현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직진해요. 화산으로 들어갑니다.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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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용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이건 못 참지. 이 감성 저기로 뛰어들고 싶지만 아마도 안 될 거예요. 걸리적거리지 않으면서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에어트랙 오른쪽으로. 아 여러분들 위에 석봉이 있죠? 그 밑을 지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생방을 토요일만 키는데 기쁜 날에는 평일도 킬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그렇지! 어때요, 라미? 와우 괜찮아요? 속도가 진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구만. 아까 전에 봤던 그 거대한 나무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섬세한 디테일까지. 지금은 경치나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아 경치 구경하지 말라고요? 야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일반적인 도로에서 레이스랑은 완전 기분이 다릅니다. 1인칭으로 달려볼게요. 너무 빨라.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저로 미션 클리어. 롤러코스터. 지금 여기 보시면 용암, 이쪽에 보시면 구역이 또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꽃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풍성해요. 아마도 여름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시원한 느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핫휠 지도입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는 지금 제가 있는 곳 경로 설정. 여기까지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처음엔 루키 랭크로 시작돼요. 더 빠른 뭐가 계속 있죠? 싶다면 아카데미에서 랭크를 높이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다른 걸 바꿔 타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클래식한 머슬카면서 오프로드 차. 속도가 점점 빠르죠? 뭐 300km인데 벌써? 최마트! 이쪽으로 가자! 으르르르! 아유 쎄야 반갑습니다 혜혜님. 어릴 때 핫휠 가지고 놀았던 어른들이 정말 좋아할 듯?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핫휠 그 레이싱 게임도 있었거든요. UFO 나오고 집에서 달리는 그런 게임 자체가 있었는데 그 한 20년 전 감성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예선전 통과를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아카데미 루키가 됐네요. 일정에 새로운 이벤트가 뭔가 진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메달도 따고 싶고 제일 빠른 핫휠 레전드도 되고 싶겠지만 그러려면 미션부터 완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속도의 역사 준비하시고 출발 트.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미제 머슬카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거든요. 핫휠 모델 자랑하고 싶어서 안 달란 친구들이 있는데 나오시고 참 고민했다니까. 쎄야 반갑습니다 민성님. 일단 여기 있고요. 당신은 관객이라 제가 지금 6등이에요. 확인해보세요. 제가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를 테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추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240km 돌파! 200유를 미친 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죠. 와, 오른쪽으로 조사요? 쎄야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반가워요. 차분하게 갑시다. 차분하게 스펙트라 플레임이라는 특별한 도색 덕분이거든요. 오마이갓. 기술물을 아연으로 도금한 다음 투명 레커를 뿌리는 방식인데요. 그 재질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진짜 자동차를 보는 것 같았대요. 그니까 이렇게 핫휠은 도색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핫휠은 도색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진짜 보통 열정이 아니었던 거죠. 보통 열정이 아니었던 거죠. 빨간색 줄무늬
메달을 얻기도 했어요. 헤일리 조용해라? 아 여러분들 그래도 헤일리 말 들어줘야죠. 어? 핫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핫틸의 도색 능력, 디자인 능력, 뭐 그런 것들. 지금도 수집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정도. 수집가들이 핫틸 자동차를 그렇게 차는데요. 새벽까지 달려야죠. 오마이갓. 와, 어우. 근데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테마파크를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할지. 진짜 완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았어요. 별 3개 미션 클리어. 탱크 풍선? 이게 뭐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뒤에 부스터가 있거든요. 얘를 밟고 이쪽으로 와서 이 친구를 깨야 돼요. 얘가 바로 탱크 풍선. 뭐지? 뭔가 되게 이상하네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핫휠은 못 참죠. 여기서 부스터 맞죠? 부스터? 부스터! 가자! 나이스 샷! 미션 클리어! 그렇지! 미션 보상 수령 가능. 저한테 뭘 주려고 또? 펑. 아 의상을 주었습니다. 복장 이런 것들 이제 서비스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콘텐츠를 살펴볼게요. 먼저 지도랑 핫휠 아카데미, 핫휠 라이벌, 핫휠 호라이즌 오픈 눌러볼게요. 이거 이제 레이스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이거 들어볼게요. 당신의 현재 랭크와 다음 랭크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핫휠을 얼만큼 진행하냐에 따라서 저의 랭크가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요. 아 지금 10명 정도 들어왔고. 르르르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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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가자. 자 아이 제가 경적을 계속 눌러서 이 사람들 신경쓰게 할게요. 아이 아이 신경쓰여. 아이 아, 이제 경적 공격 그만. 아 그랬냐 치와와. 아 나 망했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스팀. 그래도 잘 달리셨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쎄야쎄야 반갑습니다. 민수 채니 지금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같은 경우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저를 못 따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튜닝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이 튜닝 누가 만드신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잘 쓰겠습니다. 물 밟고요. 뭐야 여기? 땅이네. 코스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을 밟을 수도 있어요. 아우 마이 갓.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같이 가요. 아유 잡아야죠 여기서. 접하시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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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비정 잡고요. 왼쪽으로.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답답하시죠? 오른쪽. 악셀에 발 떼시고요. 잘 넘어왔습니다. 잘하면은 6등까지도 노려볼만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샷. 그렇지. 부스터 출발 하트. 그렇지. 다시 한번 부스터 부스터 출발 하트. 가자. 이 부스터 갬성 부스터 갬성. 그렇지. 레이스 종료까지 22초. 안 돼! 리타면 안 돼! 3, 2, 1! 해저대로 질주 완료! 이 차가 도대체 뭐죠? 욕실에서 신는 그 슬리퍼 같은 느낌? 그리고 위쪽에는 서핑보드가 두 개 달려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 잠시만요. 제가 공중에서 멈춰볼게요. 어? 뭐지? 어? 중력이 없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공중에서 멈춰보겠습니다. 오라라? 오라라? 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닥에 자석이 있긴 한데 오랫동안 있으면 떨어져요. 멈춰! 지금! 멈춰! 여기 스탑! 됐습니다. 제가 공중에서 순간 캡처를 했습니다. 제 자동차가 여기 터널 안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 아름다운 배경들 완벽해요. 제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썸네일 각이에요 세트님. 아유 그니까요. 여기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중에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준거죠. 제 자동차의 구동방식 같은 경우는 4륜구동. 오케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자동차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슈퍼차저가 무려 2개. 제동마력이 1400마력이 넘다고 합니다. 설계 철학은 커스텀 트랙을 빠르게 달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실제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약간 좀 미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멋지네요. 아 맞다. 근데 왜 트랙이 오렌지색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말도 안 돼. 그러더나 지금 자막이 나오는 걸 봐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멘트만 쳤죠?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차 여러 대가 스토리를 봐야지. 달리는 모습만큼 신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에서는 이걸 도와주는 트랙 부속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주는 추진 장치, 얼마나 빠른지 측정해주는 속도계, 어느 차가 우승했는지 알려주는 결승선 갠트리 같은 거요. 그렇구나. 우정 행위는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아이고 세상에 나 진짜? 70년대에 접어들면서 4차선 트랙 전용 구간이 등장했어요. 대표적으로 패트랙이 있겠네요. 3차선 너비인데 차선 분리대를 없애서 추월하는 맛이 좋아요. 아 그래? 있다니까요. 아 진짜?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거대 용 같은 걸 파트에 준비했겠어요? 우와 거대 용이 나오는구나. 정말 대단한걸? 세상에 마상에. 어 정말? 이거 진짜 제대로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한번 뛰어드리죠. 이쪽으로 라인 잘 따라서. 아유 쓰야 반갑다. 가요, 후엔미리. 여러분들 제대로 달려보겠습니다. 달려요. 가운데 점프 나이스 샷. 그렇지 가자. 여기까지 오프로드 시리즈 2014년형이고 자 이번에는 림로드를 준비했어요. 오프로드 시리즈고요. 신작 시리즈 중에 트레저 헌터 이러쿵 저러쿵 한정품이라 수집 가치도 엄청나요. 지금 장난감 차를 타고서 여러가지 실험을 해볼거예요. 스타트. 전부 다 모으면 돼요. 보물 상자를 최대한 많이 격파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상자가 있거든요. 얘를 그냥 부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부시고. 아니 상자가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도대체. 상자 상자 별이 무려 3개 빰빰. 와 이 디테일. 만약에 GTA6가 나온다면 그래픽이 이거보다 좋겠죠? 아마도. 출발 가자. 오케이 부스터가 무려 두 번. 아들 외쳐주세요. 아들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여기서 마시고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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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스타트님은 냉수가 좋아요 정수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박수가 좋습니다. 나랑 사람 참